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차화전 시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현대차그룹은 새로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전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차그룹의 경영 전략과 계열 광고회사인 이노션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콜라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김민선 연구원, 그리고 광고 미디어 업종의 이남채 연구원,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요즘에 뭐 리서치에서 가장 열일하고 있는 김민선 연구원. 리서치 센터의 손흥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뭐 우리 김민선 연구원이 없으면 리서치가 못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그 이슈에 잘 대응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짚어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현대차그룹이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했죠. 네. 이러한 것 자체가 또 새로운 변화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아마 또 많은 미래의 기술과 경영 전략이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얘기됐던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에 이제 CEO 주관으로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했고,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좀 가장 인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전기차에 대한 전략이었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던 부분과, 세 번째는 향후 미래 사업에서 수소 사업을 하나의 축으로 일단 추가를 공식화하는 점이 일단 가장 인상적이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수소. 네. 사실은 우리 현대차 그룹의 미래이고, 네. 테마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일 수밖에 없고, 네. 이에 따라서 생태계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도, 네. 이 키워드를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세 개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주세요. 네. 첫 번째 일단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현대차가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 BEV라고 하는 저희 전기차를 출시한 이후에 저희 20년 3분기 누적으로는 마켓셰어가 글로벌에서 5.6% 정도를 기록하면서 일단 글로벌에서 가장 상위권의 업체로 일단 도약을 했던 점, 이제 일단 뭐 그 집계하는 뭐 기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약 한 3위권 수준의 일단 지금 뭐 그런 마켓셰어를 보여주고 있는, 그렇죠. 부분.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우리, 네. 전기차 경쟁부들 보면 물론 테슬라가 이제 점유율 한 18% 돼요. 네. 압도적으로 1등이고 그 다음으로는 폭스바겐이든 BYD든, 네. BMW, 뭐 메르세데스, 볼보, 아우디, 현대차까지, 네. 점유율이 다들 좀 비슷하게 4% 내외에서 유지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어쨌든 현대차가 좀 더 약진하면서, 네. 이제는 명실상부한 3위권이라는 표현이, 네.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렇게까지, 그렇죠. 네, 올라온 상황이고 글로벌 주요 제조사 중에서 전동화 전환에서 가장 일단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계획에서도 2025년까지 전기차를 56만 대를 판매하겠다라는 목표가 되는데, 연간으로 현대차가 뭐 450만 대 정도의 판매를 기록하는 걸 감안하면 전체 현대차에서 뭐 10%에서 12% 정도를 전기차의 판매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고, 25년에 56만, 네. 대면 앞으로 5년 후긴 하지만, 네. 테슬라가 올해 뭐 사실 한 50만 대 정도 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서 이제도 그 현대차 그룹도 충분한, 네. 그런 볼륨을 내세울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네요. 네, 그런 시기에 대한 일단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전기차에서 아이오닉이라는 저희 브랜드를 별도로 런칭할 만큼 좀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대한 그런 이제 출시 행사를 언택트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저희 내년 1분기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아이오닉 5라는 차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외에도 EGMP 플랫폼을 활용한 제네시스 전기차 1종과 기아차 1종 등 총 3종이 내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간으로 보면 한 7만 5천 대 전후에서 일단 생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고, 기아차와 제네시스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된다면 내년에 10만 대에서 많게는 15만 대까지 일단 생산이 될 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김민선 연구원이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진 OEM은, 네. 별로 없다. 네. 테슬라와 폭스바겐, 그 다음 이제 현대차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이 GMP 최근에 이제 공개된 모습을 보면, 네. 폭스바겐의 MEB하고도 굉장히 닮아있고, 네. 굉장히 좀 그 효율성에서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이오닉 5, 또 우리 김용건이 많이 강조해줬는데, 네. 굉장히 그 디자인도 좀 세련되면서, 네.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운 모델이고, 네. 내년에 7만 5천 대라고 하면, 물론 이제 달성 가능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실제로 올해 뭐 현대차 전체 전기차 수량에 버금가는, 네. 그 정도의 수량 목표가 아이오닉 5에 좀 기대하고 있는, 네. 수량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전기차는 분명히 현대차가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궤도에 좀 빠르게 올랐다는 인상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에 자율주행의 소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네,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언급했던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자율주행에서 지금 글로벌 경쟁사와 이제 좀 가장 내연기관과 테슬라 간의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OTA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OTA? 네. OTA가 뭐예요? OTA는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라고. 그러니까 무선 기반의 그 업데이트를 말씀하세요? 네, 무선 기반의 저희 차량을 이제 핸드폰 업데이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업데이트 받는 게 OTA 업데이트인데. 맞아요. 저도 사실 네. 뭐 독일차 같은 경우 좀 불편한 게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할 때 꼭 USB를 꽂아야 되고 아직도 약간 보면 우리 스마트폰 환경에 비하면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많이 좀 뒤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봤거든요. 네. 당연히 무선 기반으로 실시간 업데이트할 수 있으면 최적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현대차 그룹이 앞서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요. 한국이니까. 일단 과거에는 OTA 업데이트를 제공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ADAS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개별 센서가 좀 파편화되어 있고 그런 센서들의 위치나 그런 구동에 대한 작동 로직 같은 것들이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성능의 고도화나 뭐 기능의 추가에 좀 제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현대차가 최근에는 뭐 센서랑 통합 제어 간의 입출력 사양을 표준화하는 그런 뭐 통합 제어기 중심의 ADAS 개발을 지금 구현하고 있고 일단 이런 2세대 통합 제어기를 내년 중에 일단 기술 개발을 좀 완료를 해서 2022년 이후에 출시가 되는 차량부터는 OTA 업데이트를 제공하려고 순차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된다면 최근에 뭐 폭스바겐도 ID3를 올해 초에 좀 공격적으로 출시를 한다라고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이 됐던 부분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2022년에 저희 현대차에서 나오는 차량 내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율주행만큼은 앞선 우리 IT 하드웨어 기술이라든지 5G 인프라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좀 더 앞설 수 있는 분명 여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수소. 네, 수소에 사실 뭐 주식시장은 수소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세 가지 사업의 공식 축으로 일단 선정을 할 만큼 가장 좀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의 투자 계획도 한번 화면 봐주시면 저희가 이제 2025년 사업 계획에서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디바이스랑 서비스, 디바이스라고 하면 차량일 거고 서비스라고 한다면 뭐 저희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뭐 중고차 사업이라든지 혹은 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수소 솔루션, H2 솔루션을 추가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더 적극적이게 됐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과거에 뭐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수소 기술에 대해서 현대차가 보유는 하고 있었지만 일단 차량을 현대차가 출시를 하고 제품을 판매하지만 많은 기반 인프라까지도 현대차가 좀 담당을 해야 됐던 부분들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규모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뭐 BP라든지 뭐 글로벌 단위의 그런 에너지 업체들이 수소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이제 좀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생각하기에 이제 향후에 수소 사업에 대한 마켓 페네트레이션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대응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수소만큼은 분명히 현대차 그룹이 가장 앞선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고 향후에 좀 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러한 수소 사업을 어떠한 형태로 사업화하고 숫자로 만들어낼지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 전기차, 자율주행, 수소는 그 현대차 기업 가치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업 전략일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방향성을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이남수 연구원으로 넘겨보도록 하죠. 우리 그 김민선 연구원이 손흥민이라면 우리 이남수 연구원은 묻어가기의 달인 박지성 선수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노션이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현대차 그룹의 계열 광고 회사이고
현대차 그룹과 행복한 동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계열사 실적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계열사가 미치는 실적은 어느 정도이고 향후의 전망은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캡티브 계열 광고에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화랑기 때는 캡티브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저희 투자자분들이 성장성이 부재한 거 아니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냉정하게 내년은 광고 경기가 확 좋아진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캡티브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전략이 많아지는 거는 저희가 고스란히 그 역할을 받아올 수 있는 효자 노릇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이노션은 그 캡티브 광고 비중이 80%까지 올라갔다가 한 70% 초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모습이 그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서 언급하신 다양한 모멘텀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증익은 저희가 크게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비현대차 비중이에요. 본사 같은 경우에는 한 40% 육박하고 있는데 해외에는 아직은 조금 여력이 좀 남아있습니다. 해외만큼은 철저하게 현대차 그룹과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이 광고 경기가 정상화됐을 때 이 해외에서의 비계열 비중이 올라가는 것들을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현대 이노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차 주기예요. 신차 주기. 19년 하반기부터 신차 주기가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줄면서 저희가 볼륨 차종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뭐 소렌토, 뭐 그랜저 이런 볼륨 차종 같은 풀 체인지나 페이스 리프트가 좀 빨라졌죠. 그러면서 마케팅에 할 수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 거는 브랜딩이에요. 저희가 그 뭐 일본 차이긴 하지만 뭐 도요타와 렉서스를 할 때 그 같은 회사인데 같은 차로 안 보거든요. 그러면 제네시스 라인업을 현대차가 다른 독립 브랜드로 만들고 전기차에 대해서 아이오닉을 독립 브랜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그 수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헤게모니를 형성을 하면서 이노션에 대한 물량은 점점 더 많아질 거라 보고 있고 특히나 내년도에는 이제 기아차의 CI 변경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회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건 사업일 텐데 그 수건 사업이 이제 시도가 될 때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모두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노션이 갖고 있는 지금 향후 수주해서 받아서 처리해야 될 물량은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신차 주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제너시스나 아이오닉은 전에 없던 새로운 브랜딩이죠. 차들이고 이 차들 역시도 또 기존의 그 신차 변경 주기를 따를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수요가 될 수밖에 많은 없다. 많은 파이프라인들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특히나 이번처럼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차 광고도 하긴 하지만 어떤 기업의 이미지 홍보라든 이런 광고 물량도 적극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삼성의 제일계이면 현대차는 이노션인 건데 네. 사실 뭐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도 사실 매년 뭐 새로운 스마트폰 나오면서 광고 물량 네네. 받아올 수밖에 없고 현대차 계열도 매년 이렇게 또 신차 모멘텀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그 광고 수요를 충족해주기 때문이라도 네네. 이렇게 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충분히 그 시장 대비 그죠 네.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캡티브 회사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기아차가 CI를 내년에 바꿉니까? 일단 네, 바꾼다는 네, 그런 언급은 있죠. 아, 그럼 더 이상 이제 기아라고 네. 안 쓰고 이제 다른 형태의 우리가 그 로고를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그 현대 기아차가 지금 신차 모멘텀 좋고 실적도 좋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최근 뭐 우리 11월에 있어서 글로벌 판매 실적은 어땠는지 또 우리 김민선 연구원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11월에 판매 실적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2차 팬데믹과 그런 락다운의 우려 속에서도 판매는 양호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37만 6천 대를 판매해서 전년 대비 4.3% 감소한 수치였고 기아차의 경우에는 25만 6천 대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2.0% 증가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전월에 비해서 10월 달에 비해서는 MOM으로 저희 전월에 비해서는 현대차는 마이너스 2.7%, 기아차는 마이너스 4.7% 감소하면서 소폭 감소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되는 점은
회복을 제안했던 신흥국 시장에서의 가동 회복이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 공장 그리고 기아차 멕시코 공장에서의 가동 회복이 좀 돋보였기 때문에 향후 팬데믹에서도 현재 수준의 수요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는 뭐 현대차의 경우에는 제네시스가 좀 GV80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것이고 그리고 기아차 뭐 텔루라이드도 이제 3년 차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판매 호조세를 이어갈 거고 그리고 올해 국내에서 출시가 됐던 소렌토가 내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신차 효과가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좀 더 출하량 모멘텀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양사 모두 그 판가가 높은 내수 시장의 판매 호조가 좀 이어지면서 네. 수익성 면에서는 충분히 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자 이노션 쪽에서 네. 글로벌 실적은 어떠한지를 네. 좀 말씀을 해주시고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그 앞서 언급하신 현대차의 그 판매량 내지는 핵심 마케팅 지역에 대해서 이노션도 거의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이노션의 글로벌 영업 평황을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준비해서 테이블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미주 지역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앞서 언급하셨던 제네시스라든가 텔루라이드, 소렌토가 들어가면서 미주 지역의 성장성은 더욱더 커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은 이제 전기차 위주로 이제 저희가 공략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유럽 시장 역시 저희가 2대 시장으로서 굉장히 괄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말미에 말씀하셨던 신흥 시장 있죠. 이게 기타로 볼 수 있는 건데 이 기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도 더 큰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이미 한 유럽 수준으로 올라왔고 특히나 저희가 장표를 보시면 작년에 인수했던 이 웰컴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웰컴그룹이 유럽하고 아시아 지역 그리고 호주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광고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타 지역 그리고 이노션이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광고 회사는 사실 이제 캡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주요 광고주의 그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이렇게 비유기적 성장이라고 하죠. 올가닉하게 하지 않는 비유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M&A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M&A를 통해서 얻는 효과들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침투하지 못했던 지역을 공략하는 점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회사를 인수함으로 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광고주를 영입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비계열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지금 회사 그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파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요 두 개 회사는 미주 지역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장표에서 미주 지역의 시장 굉장히 좋아진 거고요. 19년에 인수한 웰컴그룹은 미주 외에 이제 뭐 유럽이라든가 기타 신흥 아시아 호주 요쪽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좋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향후에 현대차, 기아차가 진출하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저는 이제 현대기아차의 뭐 마케팅 포인트가 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차는 일단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노션이라든가 현대차에서 한 독일에서 이런 코로나 시기가 조금 완화가 됐을 시절에 고객 기반으로 해서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행사를 열려고 했어요. 이제 대규모 행사, 뭐 신차 발표회보다는 아직은 그렇게 모이기 힘드니 좀 소규모로 모일 수 있는 고객은 고객의 경험 가치를 높여주는 마케팅 활동들이 내년에도에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기존의 강세가 되었던 지역에서 더 향후에도 더 많은 마케팅비가 소요가 되면서 이노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뭐 차트에서 봤지만 지금까지는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 공략과 점유율 상승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도 많은 광고가 미국에 집중이 됐고 그렇죠. 이노션 역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좀 돋보였다고 한다면 네. 향후에는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유럽 쪽에 광고도 강화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 네네. 특히 기아차에서 보여준 것처럼 신흥시장에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신흥시장의 광고를 확대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네네. 이노션한테는 긍정적인 실적 네네.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 그리고 비유기적인 그런 성장을 위해서 M&A라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보자라고 이노션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현대 기아차의 실적 전망이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짚어주시죠. 뭐 4분기로 놓고 보면 아직 4분기가 끝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7조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좀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일단 그래도 신차 모멘텀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점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3분기 때 현대차의 실적 호조의 배경에는 금융 부문의 실적의 그런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 개선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 부분이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대카드, 그리고 현대캐피탈, 그리고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대캐피탈 아메리카에서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이 지금 계속 지금 연일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는 일단 뭐 과거에 저희가 뭐 10년 전의 어떤 경기 불황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서 좀 감소가 좀 돋보였다면, 지금은 소비도 줄어들었지만 생산 부문에서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같이 줄어들면서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급 과잉이 아니라 지금은 수요가 줄었지만 수급 밸런스는 맞는 상태다. 수급 밸런스는 맞다라는, 재고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뭐 중고차 가격 지수, 맨하임 가격 지수라는 그런 지수가 있는데, 그런 지수도 보시면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런 점들 때문에 현대차가 뭐 3분기 때 있었던 그런 금융회사의 호조의 배경에는 이제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리스 판매를 했던 차량들을 중고차 나중에 리스 기간이 끝나고 그것을 되판매했을 때 그 매각 차익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던 부분도 그 일단 실적의 호실적의 배경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일단 실적의 환율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뭐 그렇게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 영업이익 1.7조면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죠? 시장 컨센서스도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 여건이 굉장히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수 있는 실적이 예상된다는 말씀이고요. 기아차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기아차의 경우에는 일단 3분기 때 저희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지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다면 매우 이제 양호했죠. 양호했고 영업이익률이 7.4%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저는 3분기에 비해서 4분기에 일단 QOQ로 저희가 물량상으로는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환율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쇄되면서 저희 3분기랑 비슷한 유사한 수준의 어떤 실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전망해서 4분기 실적으로는 1.2조 원 정도를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현대차 그룹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환율 민감도가 큰 게 자동차 업종이고 특히 일본 업체들과 경쟁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화 환율도 굉장히 그 중요한데 지금은 사실 원화가 초강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채산성이 등 경제 환경에서 분명히 안 좋을 거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시각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다. 그만큼 제품 경쟁력이 높아졌고 판가를 제대로 받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고차 가격에서도 이미 반영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노션 우리 실적 전망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광고 미디어 쪽의 탑픽이죠? 그렇죠. 이노션 탑픽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이노션은 일단은 저는 4분기 정도 한 380억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고요. 컨센서스 한 370억 정도 되는데 상황을 이제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이제 국내를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12월로 오면서 요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분기가 광고 하이 시즌, 완전 성수기 시즌인데 좀 물량을 밀어놨던 광고들이 4분기에 연말로 오면서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서 많은 광고들이 좀 쏟아져야 하는데, 이런 것도 약간 우려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노션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소폭 감소합니다. 전년 4분기는 굉장히 좋았었고요. 조금 감소하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선방을 한다. 근데 이노션은 사실 탑이기 때문에 4분기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기대가 높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장표를 준비했는데 내년도에 보셨을 때는 일단은 매출 총이익이 중요합니다. 광고회사는 그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이 중요한데 내년도에도 10% 수준의 성장을 보일 거라 보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달성이 가능하냐 하면 여기는 판관비 성장률과 인건비 성장률 제가 갖고 왔는데요. 아까 언급드렸던 세 개 회사를 샀을 때 한번 사면서 이 판관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이 판관비에 대한 그 코스트 효과가 이제 베이스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코스트 상에서는 불리하지 않은 구간으로 접어들게 돼요. 그리고 OP 마진이 계속 지속적으로 10%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 총익이 증가하면서 판관비가 그만큼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년도의 증익은 저희가 당연히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차 주기 모멘텀이 빨라지는 것, 그리고 브랜딩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노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저는 현재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해서 그 이노션을 광고주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고 미디어 업종이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노션은 업종 평균 대비 좀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 라는 판단이시고 네네. 아무래도 뭐 이쪽 광고 미디어계는 환율 영향은 제한적이죠. 그렇죠. 환율은 그게 크게 많이 작용이 되지 않고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주를 받은 당시 해지를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현대 기아차 그룹의 미래 전략과 이노션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전기차 자율주행, 수소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향후 현대차그룹의 기업가치 그 상승에 기여할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살펴봤고 역시 신차 모멘텀이 강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노션의 수혜가 클 거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자, 그 애톡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확진자 수와 주가 지수가 동행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을 좀 맞고 있는데요. 바라건대 코로나 확진자 수는 빨리 꺾이고 주식시장의 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따뜻한 연말을 맞았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